안녕하세요. 국생 기타의 국생입니다. 오늘 준비한 강의 곡은 이승열 씨의 기다림이라는 곡입니다.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곡인데 OST를 들었을 때 아, 이 목소리구나 하는 그런 가수인데요. 이 노래 역시 드라마 캐세라세라의 삽입되었던 OST곡이었습니다. 이승열 씨 자작곡이고요. 참 매력적인 보이스를 소유한 아티스트로서 발라드 곡도 참 매력적으로 잘 불러주시는 그런 가수인데요. 이 강의를 통해서 새로운 노래를 한번 접해보시고 이승열 씨의 음악 세계에 더 빠르다는 그런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티스트입니다. 그럼 지금부터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코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코드가 굉장히 가지수가 많은데요. 이 노래 자체가 피아노 루바토, 피아노 연주곡 형식으로 많이 반주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타에서 일반적으로 나오지 않는 예외적인 코드 보이싱들이 많이 나와요. 그렇기 때문에 너무 코드에 집중하기보다는 기본적인 형태의 코드들만 좀 익혀놓으신 다음에 각각의 멜로디 라인에서 타뷸레이트를 잘 보시면서 그 멜로디를 그대로 카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 코드입니다. A add 9. 다음 코드입니다. A add 9. A add 9이 두 가지 폼으로 나왔네요. 다음 코드입니다. A add 9 slash C#. 이 폼에서 베이스만 C# 살려주면 되겠죠. 다음 코드입니다. A major 9. 다음 코드입니다. A 코드. 다음 코드입니다. E slash F#. 다음 코드입니다. E9 서스포. 다음 코드입니다. E9. 원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. 다음 코드입니다. E9 서스포. E9 서스포가 두 가지 폼이 나왔죠? 다음 코드입니다. E7. 다음 코드입니다. E/G#. 다음 코드입니다. F#-7. 다음 코드입니다. F#-. 그 다음 코드네요. C#-7. 다음 코드입니다. D 코드. 다음 코드입니다. D-F. 다음 코드입니다. D add 9. 다음 코드입니다. B-7. 다음 코드입니다. G add 9. 1번 줄도 살려줘도 되고 아니면 1번 줄 안 치셨기만 뛰셔도 돼요. 코드 잘 보셨지요? 지금부터는 노래 순서에 맞춰서 진행을 보여드려 볼 건데요. 먼저 노래 순서, 곧 송폼은 다음과 같습니다. 중간에 간주가 그렇게 길지 않고 보컬이 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는 형식의 그런 발라드 곡이기 때문에요. 보컬을 최대한 살려주는 그런 피아노 라인들을 기타로 많이 살려주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인트로 네 마디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. 최초의 A 슬러시 C#을 이게 아니라 탑노트를 높은 미, 이 3옥타브 미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폼으로 사용을 했습니다. 인트로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. 3, 4. 여기서 D를 여기로 갈 거예요. 1도 3도 가고 2에서 그리고 손을 바꿔주고 해머링 그리고 띄고 친 다음에 왼쪽으로 한 마디 한 칸 슬라이드 라에서 솔샵으로 가는 거죠. 그 다음에 1번 손가락을 잽싸게 5번 줄에 4프렛으로 이동해서 C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얼터드 베이스 갖다가 D를 쳐주시면 돼요. 연결해 볼게요. 3, 4. 미칠 것 같 이렇게 다음 A 파트로 넘어가야 됩니다. 자, A 파트 진행을 보여드릴 건데요. 미칠 것 같아 이 부분하고 참을 수밖에 해서 A 파트가 총 두 번 나오는데요. 약간씩 형태가 달라지긴 하는데 유사한 형태로 진행이 되어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천천히 차분히 보여드려 볼게요. 먼저 A 파트 진행인데요. A add 9부터 출발을 하는데요. A add 9을 이렇게 잡네요. 3, 4. F#, F#-7, C#-7 가고 D, B-7 가죠. 1, 2, 3, 4, 2, 3.
살려주고 여기서 A를 탑노트 C를 살려주고 이런 폼으로 갑니다. 라, 솔샵, 라, 그 다음에 E7-4. 자, 그 다음 다시 A로 가죠. 3 and 4. 이해되셨죠? C를 한번 가는 거예요. 네, 그 다음 다시 E/F샵. F#-7 그대로 슬라이드 하면서 C#-7. 7 A 드라이 G 샵 그 다음에 G6. 네, 여기서 한 번 더 진행을 하죠. A 드라이 16분표 두 개 라시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이 한 박자 진행하고 반 박자 솔샤. 다음 진행은 이제 B파트 진행인데요. 어두운 바다를 이 부분이네요. 코드 진행은 D코드부터 출발하고요. E/D도 가네요. 자, 어렵지 않습니다. 한 박자씩이기 때문에 정확한 보이싱도 연주 많이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진행 보여드릴게요. 3, 4 2, 3, 4. A 드라이 슬래시 샷 2, 3. F#-7 2, 3, 4. B-7 2, 3, 4. 16분 두 개 그 다음에 A 드라이 2, 3, 4. E9-4 그 다음에 E7으로 네, 이런 진행입니다. 다음 진행 언젠가 그대가 하는 이 부분의 클라이막스 C 파트 진행이에요. 첫 번째 A 메이저 9부터 출발을 하네요. 자, 진행 보여드려볼게요. 3, 4. 자, 여기서 4번 손가락을 벌려서요 오른쪽에 4프렛을 눌러주시면 E/G#입니다. 3, 4. 그 다음 F#-. 여기서 좀 어려워요. D 마이너 코드 폼에서 베이스가 F 베이스예요. 6번 줄에 1프렛을 눌러주시면 돼요. 그리고 D 마이너 코드 폼을 나머지를 쳐주시면 되겠네요. 네, 그 다음 A 애드나이. 자, E/C#인데 이대로 북한 오른쪽으로 가시고 엄지손가락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다시 보이싱을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. 저는 그냥 이렇게 잡아볼게요. 가고 F#9. 자, 여기서 4번 손가락을 떼시고 1번 손가락으로 이 솔샵을 눌러주시면 돼요. 3번 줄에 1프렛 그리고 16분을 펴 2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. 그리고 4, 그 다음 D-/F, 그 다음 G6, 그 다음이 1, 2, C라 까지 가시면 되겠네요. 다음 진행은 인터루드 4마디 진행인데요. 멜로디 라인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차분히 천천히 보여드릴 테니까 잘 따라보시길 바랄게요. 자, A 코드 보이싱인데 이 부분에서 이 도샵을 한번 사용을 할 거예요. 조금 무리한 폼일 수 있는데요. 발에 타시고 5프렛을 벌려주셔야 돼요. 첫 박자. 이해되셨죠? 그리고 1, 3도음. 그 다음에 16분도 2개. 그 다음에 F#에서 탑노트를 미로. 16분표 2개 햄머링으로 가고 2번 손가락으로 C#-, 잡아주시고 혹은 이렇게 해플링으로 하셔도 돼요. 그 다음 멜로디 라인 레레미피미라레 여기까지 진행하시면 되겠네요. 다음 진행은 다시 A파트 진행인데요. 이때는 조금 풀어준다는 느낌이 드네요. 첫 번째 출발은 D 애드 9부터 출발을 해요. 진행을 보여드려볼게요. 3, 4, 1, 2, 3, 4, and 그 다음에 E/D, 2, 3, 4, C#, A/C#, 1, 2, and 3, 4. 자, 여기 멜로디 라인 나옵니다.
멜로디, 개 이름으로는 라, 실, 피, 미, 레, 도샵, 시, 라이고요. 번호는 1번 줄에 5번, 4번, 2번, 2번 줄에 5번, 3번, 2번, 3번 줄에 4번, 2번이죠. 이해되셨죠? 그 다음에 B-7. 3 and 4 and 그 다음 A. 베이스가 내려가서 D 슬래시 A. 4. 자, 그 다음에 G. 약간 진행하시고 E7 서스포. 그대로 연결해서 A로 가게 되는데요. 이번에는 멜로디 라인이 미가 나오게 돼요.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. 예, 요 멜로디를 살려주기 위한 보이싱이에요. 그 다음에 E슬래시 G샵. 자, 그 다음 F샵 마이너스 7. 마이너스 F. 자, 그 다음 다시 한 번 더 멜로디 라인 진행이 되죠. 똑같지 않거나? 샵 마이너스 7 D 마이너스 슬래시 F. 그 다음 다시 자 E 슬래시 G 샵. 샵 F 샵 마이너스 7 슬래시 F. 여기까지 진행을 하시면 돼요. 그 다음 마지막에 아웃트로 진행이네요. 자, 여기서부터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. 진행이 예, 요 진행인데 경과음을 계속해서 요 4번 줄에 6프렛을 칠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먼저 3번하고 4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주세요. 1번 줄에 7프렛, 3번 줄에 6프렛. 개 이름은 C하고 도샵이죠. 그래서 베이스는 5번 줄. 요 멜로디 라인이 그대로 할 거예요. 근데 베이스가 G샵으로 바뀌었죠? 4번 줄에 6프렛으로 바뀌시면 돼요. 이해되셨죠? 아까 이렇게 잡았던 거를 이렇게 위로 하나 올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경감이 근데 좀 바뀌었죠? C로. 그 다음에 7번하고 9번이니까 1번 손가락으로 4번 줄까지 발효해 주시고요. 7프렛을. 그 다음에 2번 손가락 끝에 타이밍을 눌러주시면 되죠. 연결하면 그리고 왼쪽으로 하나 빠져요. 이해되셨죠? 그 다음에 D 4번 손가락 벌려서 라 한번 눌러주시고 마지막 박자에서 맞춰서 3번 줄에 고프레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. 네, 여기까지 이승열 씨의 기다림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는데요. 조금 까다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충실히 연습하신 다음에 메트로놈 타이밍 천천히 듣고 연습해보시고 그 다음에 노래 순서 맞춰서 차분히 연습해보시면 본인 거를 금방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최근에 제가 좀 바쁜 일이 많아가지고요. 강의 영상을 많이 못 올렸는데요. 다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강의 신청곡 있으시면 언제나 그렇듯 카페 혹은 댓글 남겨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늘 행복하시길 바랄게요. 제가 용세기타의 오쌤이었습니다.